50의 지혜. 나이 들수록 귀티나고 고급스러운 사람 특징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지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귀티나고 고급스러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 귀티와 고급스러움은 삶의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을 아는데 자신감을 가진다. 첫 번째로 귀티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아는데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업가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공유하며 자신감을 뽐냅니다. 자신감은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인내심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한다. 두 번째로 귀티 있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리더는 팀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하며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귀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삶 스타일과 세련된 모습을 중요시한다. 세 번째로 귀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타일과 세련된 모습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신중한 의상 선택, 언행 그리고 외모 관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고급스러움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며 이는 전반적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업계의 아이콘들은 항상 스타일리시한 옷을 선택하며 세련된 외모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일상적인 스타일의 개성을 더해 나만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나요? 사지식과 지혜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한다. 네 번째로 귀티 있는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고전적인 서적,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더 깊은 지식을 쌓고 자기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5. 친절과 배려로 주변을 빛나게 한다. 다섯 번째로 귀티 있는 사람들은 친절과 배려로 주변을 빛나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활동가들은 항상 다른 이들을 돕는데 헌신하며 친절로 인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표현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귀티나고 고급스러운 사람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 자신을 아는데 자신감을 가진다. 귀티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2. 인내심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한다. 귀티 있는 사람은 갈등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3. 스타일과 세련된 모습을 중요시한다. 귀티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스타일의 개성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표현합니다. 4. 지식과 지혜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한다. 귀티 있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중요시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5. 친절과 배려로 주변을 빛나게 한다. 귀티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표현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귀티와 고급스러움은 지혜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귀티 있고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